모니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. 여기 가지고 온 컴퓨터인데. 모니터,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. 그러면 대부분 그램 인식이 좀 잘못된 거예요. 램 뺐다 끼면 보통 나오는데, 램을 뺐다 껴도 안 나오면 그래픽카드입니다. 그래픽카드가 인식이 잘안 됐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나갔거나. 컴퓨터는 돌아가는데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. 98%, 아니 90% 정도 이유가 그거예요. 그래서 이 컴퓨터 이제 램두개 꼽혀 있었는데, 이거 하나 빼고. 하나 빼고, 여기다 꼽으니까 안 되고, 여기다 꼽으니까 안 되고, 여기다 꼽으니까 나오더라고요. 삑 하면 램 인식한 겁니다. 근데 삑 하는 소리가 났는데, 모니터에 아무런 그 화면이 나오지 않길래, 기존에 달려있던 이 8600 같은데, 9500인가? 요거 떼고, GTX 650, 이거 꼽으니까 나옵니다. 나오는데, 이거가 뭐, 이렇게 촬영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왜 촬영을 했느냐? 이게 좀 특이하게, 이 뜨뜨뜨거리는 건 하드 소리 같은데? 하드가 없는데? 왜 뜨뜨뜨거리지? 이건 모르겠다. 여튼 이게 왜 촬영을 하게 했냐? 이렇게 해서 SSD잖아요, 지금 이게. SSD입니다, 지금 달려있는 게. 그런데, 여기서, 응? 또왜안 넘어가, 이번에? 아, 또안 넘어가네. 여기서 한참 걸려요.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사진을 몇장 찍어놨는데 그때 영상을 촬영을 지금 이제 연결된 그 드라이버를 찾는데 여기서 한 10분 걸려요. 아니 10분은 아니고 한 5분 걸려요. 그리고 윈도우를 인식을 합니다. 윈도우 인식을 아니 SSD 인식을 해요. 이제 SSD로 넘어가서 그 윈도우 10이 시작되는 화면 있잖아요. 거기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컴퓨터 조립할 게 많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냅뒀습니다. 이렇게. 한번 냅두고 한참 두니까 한 4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 윈도우 10 시작되는 화면, 그 화면이 넘어가고 이제 사용자 이름이 뜨는 화면 있잖아요. 그 화면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멈춘 건 아니에요. 넘어가는 거야, 그게. 근데 오래 걸릴 뿐이죠. 그 사용자 이름 화면에서 한 시간 떠 있었나? 그냥 냅둬 봤어요. 어떻게 되나 훅 신기해서 그냥 이렇게. 한 시간인가 떠 있더라고요. 그 상태에서. 그래서 이건, 보드가 문제인가? 아니면, SSD가 문제인가? 여튼 이 상태로 기다리면 결국에 넘어가요. 넘어갑니다. 여튼 그래서 이거는, 이 보드가 되게 오래된 보드죠. 지금, DDR2, 이게 DDR2 중에서도 AMD 지금 뭐야 저게 6000이면은 윈저 6000 같은데 윈저 6000이 지금 뭐 사무용으로 완전 못 쓸만한 그런 CPU는 아니죠. 왜냐면 클럭상 높잖아요. 듀얼 코어고 SSD 달면은 뭐 사무용으로는 충분합니다. 윈저. 그래서 이 컴퓨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드 아니면 SSD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픽카드가 나왔다고 보면 되고 이거 출력이 잘안 돼요. 됐다 안 됐다 그래요. 이건 일단 버리고 이거 5,000원도 안 하니까 버리고 램은 이제 램은 이제 인식해야죠. 그런데 요 보드가 문제 SSD가 불량이어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. SSD가 근데 제가 봤을 땐 메인보드 문제가 거의 높다고 봅니다. 근데 천만다행으로 제가 뒤져보니까 이 보드랑 똑같은 보드 하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이게 멀쩡하게. 그래서 일단 먼저 SSD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 보드 저걸로 바꾸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픽카드는 요걸 달든지 아니면 뭐 적당한 다른 거 달든지 뭐 60은 요거 얼마 안 하니까 요즘. SSD를 먼저 바꿔봤는데 바로 넘어갑니다. 이건 F1번 누르면 피팅이 안 돼. 뭐지? 이게 뭐였지? 이거 윈도우 깔려 있는데?
뭐지? 뭐 대략 살펴보니까 SSD 기존에 있는 거 요것만 연결했다 하면은 안 됩니다. 삐 하면서 좀램 에러가 아니거든요. 이거 램 인식하는 거 확인했거든요, 지금. 근데 저 SSD만 꼽으면 부팅도 안 되고 그래요. 요거 빼고 이것만 빼면 제 SSD가 어디 거지? 이거 뭐야? 잘 되다가 저 연결했다가 다시 하니까 또안 되네? 뭐야 이거?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. 아니 지금 이거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지금 이것만 연결하고 한 지금 한 5번은 껐다 켰어요. 아무 문제 없이.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컴퓨터 끄고 어떤 특정한 부품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부품이 문제일 땐 파워 코드 누르고 램 한번 뺐다 꼽으면 됩니다. 제 경험상 그래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램을 뺐다가 한번 닦게요. 이 보드가 진짜 오래된 보드잖아요. 그런데 다행히 이게 램 2기가짜리 4개로 8기가를 지원해요, 이 보드가. 그리고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. 램 이거를 4개를 꼽았는데 한 번에 다 인식을 해요. 이게 중고 보드 같은 경우 램 4개를 한번 인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램 4개 중에 2개밖에 보통 인식을 못 하는데 한 번에 다 인식하더라고요. 물론 AMD 보드가 인텔 보드보다 램 인식을 잘하긴 합니다만. 또안 되는 거 아니야, 이것도? 왜삑 소리가 안 나지? 아, 저 미친 SSD 괜히 연결했네, 저거. 아, 연결하지 말걸. 짜나. 저 괜히 연결했어. 잘 되는 건, 호기심에 한번 연결해봤는데, 저, 이 지랄 되네. 아씨. 잘될 때는, 이게 램이 한번 인식하면, 다시 인식하려면, 또 이게 한번 인식한 거는 건들면 안 돼요. 그래서 원래. 이램 하나 꽂고 처음부터 다시 또, 해야 되나? 램 인식시키는 법이 이렇게 한 번에 4개 꼽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꼽고 인식시키고 그리고 차례차례 이제 4개를 꼽아야 돼요. 지금 저 미친 SSD 연결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또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, 이게. 그래픽 카드 분량을 꼽았다가 빼도 이렇게 돼요. 잘 되던 게. 지금 딱이 증상, 모니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증상. 이거가 이제 이분이 처음 사용해서 가져왔던 그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때 모습이야. 이런 램을 다 빼야 돼, 이것도. 램다 빼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. 램 빼고 또 빼고 하나만 꽂고 하나도 뺐다가 다시 꽂고. 그리고. 미치는 거지. 이 갑자기 또 보드 상태 이렇게 왜 이래 이거? 아까 잘만 되더니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아주 그냥. 아까는 잘만 되다가 씨.
지금 잘 되고 있던 거를 지금 촬영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딱한 건데. 아, 컴퓨터 소리 짜증나. 이 되네. 되죠? 나옵니다. 컴퓨터 끄고. 이렇게 하고, 이걸 하나씩 꼽는 거죠. 근데 아까 해보니까 이 램이식이 잘 돼요. 아까 말대로.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, 요 정도면 아주 양호한 겁니다. 아까 했을 때, 한 번에 네 개, 한 번, 하나로 꼽은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다 꼽았는데 되더라고요. 어떤 보드의 경우는, 저기 16기가 꽂기 전에 8기가로 혀를 뚫어야 되는, 뚫어야 16기가 인식되는 그런 보드도 있었어요. 됐어. 됩니다. 그렇죠. 자, 저 SSD 연결하면 안 돼.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, 이런 거 수리비 한 3만 원 정도. 선전위까지 다시 해서, 아, 3만 원.